안녕하세요. 루비맨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좀 달달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, 호두과자 좋아하시죠? 호두과자는 우리 그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나오는 그 휴게소마다 우리가 꼭 접하는,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대중적이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간식인데요. 호두과자 하면 꼭 앞에 지명 이름이 붙게 되죠. 천안 호두과자. 근데 왜 천안이 붙었을까요? 찾아보니 호두나무가 처음 심어진 곳이 천안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호두과자는 1934년에 조귀금님 그리고 심복수님 두 부부께서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은 그 후손들께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호두 과자의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계시겠죠? 최근에는 그 호두 과자의 그 주성분인 밀가루 외에 호밀 또는 쌀가루를 쓰는 그런 호두 과자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팥안금 속에 들어있는 그 호두, 호두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? 살펴보니 호두 자체의 모양이 뇌를 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뇌 건강, 머리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서 암 예방과 당뇨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피부 미용, 탈모 예방, 또 골다공증 예방, 또 수면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. 자, 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간식, 우리 국민 디저트, 호두과자를 즐기시면서 준비된 호두과자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. 동그란 과자 속에 호두가 들어있는 달달한 팥안금에 호두가 들어있는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자꾸만 손이 가는 호두과자 하나 먹고 싶지만 잠시 기다리다 하얀 종이 벗겨내 한 입 넣으면 호호호호 호두과자 하하하 호두과자 호두과자 나눠 먹으면 웃음꽃이네 좋아요, 알림까지
고맙습니다. Thank you. Ruby Man.